광주박물관 김영희입니다. 저는 불교 조각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근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위 논문을 쓰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박물관에서 2018년도에 금용 일섭 스님에 대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1935년에 있었던 금산사 미륵불 조성 입찰에 대해서 쓴 논문을 보시고 관심을 갖고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1935년에 금산사 미륵불을 새로 조성하면서 있었던 사건이 이 전통 불사계와 근대 조각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후로 우리 사찰 불사와 전통 조각계의 경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주로 여러분과 얘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불상의 생김새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상의 생김새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죠. 그거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일종의 패션 같은 거예요. 유행 같은 건데 지금 이 순간에 사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시대적인 어떤 취향의 영향 같은 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전반부에서는 먼저 간단히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나라 불교 조각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4세기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건 1935년이죠. 1935년까지 어떻게 흘러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불상의 생김새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각각의 뭐 치열한 생각이라든지 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어 왔는지 그거를 한번 쭉 순서대로 살펴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우선 전반부에서는 우리나라 불상의 생김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쉬고 후반부에서 이제 1935년에 있었던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는 것보다는 사진을 계속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전지현인데요. 너무 예쁘죠? 키도 너무 크고 너무 날씬합니다. 아주 요즘의 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 공항 사진 같은 건데 공항에서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찍힌 건데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왕조연인데요. 왕조연 70년대인가 80년대 사진일 거예요. 이때 홍콩 여자 배우들의 이 청순한 얼굴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 대만 홍콩 배우들에서도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미인입니다. 시대를 좀 더 거슬러 가볼게요. 20년대, 30년대쯤에 기생사진인데요. 이때에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엽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기생은 연예인이었죠. 지금 보는 것 같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눈이 아주 선처럼 곱고 이목구비도 오종종하고 이런 게 미인이었나 봐요. 훨씬 더 올라가 볼게요. 미인도죠. 18세기 미인은 이렇게 훨씬 더 이목구비가 가늘고 좁고 어깨가 너무너무 좁아요. 어깨가 좁고 팔도 가늘고 가슴 꽁꽁 동여매고 아주 그냥 툭툭 쓰러질 것 같은 선이 고운 그런 미인이었습니다. 훨씬 더 올라가 볼게요. 당삼체예요. 당나라 한 6세기쯤 될 거예요. 6세기, 7세기쯤 되는데 왜 양귀비가 얼마나 미인이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귀비는 거의 혼자서 일어나서 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뚱뚱했대요. 그렇게 뚱뚱하고 근데 그 왜 잘 먹어서 살찐 거랑 술 먹어서 살찐 얼굴이 다르잖아요. 잘 먹어서 살쪘으면 얼마나 뭐 볼도 포동포동 핑크색이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통통해요. 지금은 턱선이 없으면 좀 못생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턱이랄 게 없어요. 너무너무 통통하고 이목구비가 막 파묻혔어요.
역시 오종종하긴 해요. 그리고 몸이 아까 우리 전지현님과는 너무 다른 아주 포동한 몸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1세기부터 6세기까지 거슬러 왔는데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불상은 우리가 가서 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각상이기 때문이에요. 조각상이라는 거는 인체를 관찰하고 나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체를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을 만드는데 주변에 있는 별로 안 멋있는 사람의 몸처럼 만들지는 않겠죠. 그 당시에 제일 이상적이었고 그게 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전지현 같은 사람은 흔하지 않잖아요. 그치만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더라도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으로 부처님을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불교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실제 사람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부처님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는 어떤 나의 부처님 상을 그 시대에 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상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굴을 생각해 볼 때에 눈, 코, 입, 귀는 누구나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폼이라고 해요.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 눈, 코, 입, 귀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그게 양식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어떤 뭐 바지를 입고 자켓을 입었지만 그걸 어떻게 입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떤 조그만 디테일이 다르느냐, 그게 양식의 차이고 그래서 양식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의 문제예요. 불교의 전파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불교는 북인도의 이 쿠시나가라 이 지역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가 간다라, 나가르진 아마라바티 이 지역에서 불교 조각, 불교 미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생겨납니다. 처음에 불교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 내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셨고, 사실은 그때 인도 지역에 어떤 성인 혹은 존경하는 인물을 인간의 형상으로,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만든, 신은 사실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걸 인간에 투영하는 그런 전통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기원 후 1세기쯤 되면 간다라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그리스 문화랑 섞이면서 헬레니즘 문화권이 됩니다. 우리 세계사, 저는 세계사를 배운 세대인데요. 요즘 제가 어제는 어린이들이랑 수업을 했는데 세계사를 안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릴 때 배웠던 걸 생각해보면 헬레니즘 문화권인데 그때의 그리스 로마 신들의 상은 이미 너무 예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던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믿고 있던 성인이 누군가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있어? 인간처럼 만들어 보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불교는 퍼져나가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중인도 지역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힌두교의 전통과 결합해서 진짜 인도 사람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불교와 불교 미술은 북쪽으로는 이 고원지대를 지나서 중국으로, 남쪽으로는 스리랑카를 거쳐서 바닷길을 거쳐서 이 남쪽 나라들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중국 남부와 중국 북부에 전해지는 불교는 처음에는 좀 달랐어요. 우리나라에는 북쪽으로 전해진 불교가 고구려를 거쳐서 처음 들어왔다고 하죠. 그리고 바닷길로는
백제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불교가 우리나라 내륙에서 신라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까지 전해지죠. 불교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이 간다라에서 생겨난 것들이 중국까지 와서, 중국에서는 중국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만의 스타일로 엄청나게 만들어지는데, 중국만의 스타일로 엄청나게 만들어지던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유행은 처음에는 200년 정도씩 차이가 있으면서 전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차이를 좁히게 되죠. 아, 요즘은 제가 되게 놀란 게, 제가 대학생 때는 한 20년 전인데, 15년, 20년 전인데, 그때는 외국 헐리우드 스타들의 파파라치 사진을 보면 그때 입은 옷들이 2년 지나야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오거든요. 다음날 바로 사이트에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행은 점점 시차가 좁혀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상이 들어왔는데, 가장 초기에 불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서울에서 출토된 이 조그만 상, 요만해요. 조그만 상입니다. 조그만 상인데, 몸, 앞으로 계속 몸의 표현을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의 표현이랄 게 없어요. 몸의 표현이랄 게 없고, 옷이 이렇게 V자로 내려오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잘 남아있는 상을 볼게요. 요렇게 몸이 가늘고 판판하고 작고 배를 앞으로 모으고 있는 상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북쪽에서,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서 출토됐다고 추정이 되는 거고, 이건 부여에서 출토됐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당시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삼국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자기들만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거 6세기 중반 정도로 추정되는 너무 유명한 상이죠. 연가 7년명 상인데, 여기에서 보면 역시 몸은 보이지도 않아요. 옷이 잡아먹었어요. 옷이 잡아먹어서 아주 옷자락이 날카롭고 끝이 뾰족뾰족하고 앞에는 이렇게 파놓은 것 같은 V자 주름이 생겨 있습니다. 이 좌우로 뻗치고 아래 U자형으로 계속 내려오는 옷주름을 봐주세요. 여기도 나와요. 간송미송한 소장 작품인데, 옆으로 뻗치고 몸이 이렇게 U자형으로 내려오는 주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부처님 등 뒤에 항상 광배가 있었어요. 머리 뒤에 붙어있든 등에 붙어있든 부처님은 광배랑 같이 다니고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지역을 조금 건너뛰어서 백제로 와도 비슷합니다. 옆으로 뾰족해지는 것만 없어지지 옷이 엄청 두꺼워요. 옷이 엄청 두껍고 이렇게 축 처지는 U자형 주름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슴을 묶는 끈이 보입니다. 예산에 있는 사방불이에요. 이 기둥 같은 이 석주 사방으로 부처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팔에 걸쳐져 있는 옷주름이 얼마나 무겁게 떨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양쪽으로 막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뻗쳐 있다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얘는 보살상이기 때문에 옷을 조금 다르게 입었을 뿐인데 옆으로 뻗쳐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앞에 무슨 스카프 같은 거를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이것도 유행이었어요. 보면 여기도 나와요. 이거는 군수리에서 출토된 상인데 부여박물관에 있습니다. 똑같이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밖으로 뻗치고 가운데 X자로 나타나요. 얼굴은 진짜 충청도 사람처럼 생겼죠. 이게 백제 스타일의 얼굴입니다. 몸에 양감이랄 게 없어요. 사람은 가슴도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뭐 엉덩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옷이 주위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부여 귀환면에서 출토된 상이고 부여박물관에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뒤로 갔어요. 경기도에서 출토된 상인데 부처님인데
몸이 아까보다는 좀 길어졌어요. 좀 길어지고 몸이 둥근 막대기 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이 좀 얇아지고 있어요. 옷이 좀 얇아지고 아까처럼 옷에 무슨 담요를 두른 것 같은 엄청난 주름들이 이렇게 있지는 않는 시기가 왔나 봐요. 몸이 되게 둥근 막대기 같아졌죠. 비슷하게 7세기의 상들입니다. 한반도 동부에 약간 북쪽, 약간 남쪽에서 출토된 상들입니다. 이렇게 길게 몸이 길어지고 둥근 막대기 같아지고 배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양감이랄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목을 둘러서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고 가운데에 이옷 매듭이 보이죠. 그리고 옷자락이 굉장히 얇게 아주 층을 보여주기만 할 정도로만 표현이 돼 있어요. 얘는 좀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아주 도식화된 U자 모양은 또 아니네요. 이 왼손에 팔을 걸치고 있는데 거기로 옷이 딸려 올라가 있어요. 다시 한반도 서쪽으로 와볼게요. 서쪽에 있는 이거 서산 마을 삼존불인데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크고 멋있죠. 여기도 아까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이 옷주름들이 얇아지고 밑에 이렇게 주름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특히 이 보살상 보면은 바지, 저 오늘 마침 그런 바지 입었는데 바지를 이렇게 묶고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쳐져 있어요. 요 묶은 윗자락이. 몸이 조금 둥글둥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7세기로 왔는데, 어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7세기로 왔더니 허리가 약간 들어갔습니다. 허리가 약간 들어가고, 이거는 사실 실제로 이런 포즈였는지는 알수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유물이기 때문에 지나면서 변형이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봐야 되는 거는 이 드러난 살과 팔의 모양을 신경 쓰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팔은 원통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팔 만져보시면 팔은 인간 팔의 모양이 있어요. 돌아가는 대로. 그 모양을 조금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도 약간 들어가고 약간 인간 몸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는 작품이 이 시기에 나오는데 이 7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조각들이 인간 몸에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는 상들입니다. 이 상들은 사진으로는 사실 잘 몰라요. 실제로 보시면 사람은 이 몸통에서 목이 올라오고 어깨뼈가 있잖아요. 어깨뼈, 팔뚝의 둥근 모양, 팔꿈치에 꺾어지는 모습. 인간 몸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또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잠깐만 이 자세 저랑 같이 해보실래요? 네. 오른쪽 다리를 올려서 앉으시고 오른쪽 팔을 괴세요. 왼쪽 손은 발목에. 허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인간은 없다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상이지만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예술이란 말이에요. 이 예술가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멋있는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인 거죠. 어쨌든 이두 상은 허리도 너무 날씬하고 여기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 몸통 앞에 배부터 갈비뼈에서 가슴으로 올라오는 이 양감과 어깨뼈에서 팔뚝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인체를 신경 쓰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인체에 신경 쓰는 것과 약간 통통해지는 경향이 같이 나타나요, 이 시기에는. 요런 굉장히 애기 같은 얼굴이 크고 이렇게 인체를 신경 쓴것 같긴 하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아까는 똑바로 서 있었죠? 똑바로 서 있고, 손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허리에서 엉덩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내밀고 짝다리를 짚고 있죠. 움직임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아까처럼 얼굴이 크고 약간 둥실둥실한 체형이 나타나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고 얇은 치마를 입었나 봐요. 여기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양감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다리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셔야 되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포스처인데 이 상이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람의 몸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신경 쓰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맨날 저한테 배 집어넣고 쓰라고 하는데 배를 내밀고 서 있어요. 인간의 몸은 판때기가 아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낭창낭창해지는 시기가 잠깐 오는데 공주출토, 부여출토, 대구출토예요. 근데도 이렇게 허리가 굉장히 길고 가늘어요. 허리만 긴게 아니라 팔도 길고 다리도 길어요. 얼굴은 작고 그래서 이런 상들이 팔을 이렇게 들고 있고 약간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있고 한 상들이 있습니다. 중국 수대에서 당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게 나와요. 우리나라랑 한 100년, 200년 차이를 두고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보살상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점은 요상입니다. 요상에서의 양감을 기억해 주세요. 이 상에서는 굉장히 아까보다 사람이 빵빵해지고 있어요. 볼도 빵빵해지고, 볼이 그냥 이렇게 푹 부은 게 아니고, 눈, 코, 입은 뚜렷하게 살아있지만, 볼은 빵빵해지고, 목에 있는 살, 이거 애기들 이렇게 목 접히는 것처럼 목도 접히고요. 살이 쪄요. 살이 찝니다. 그래서 뭐 어깨도 넓고 몸피가 있는데 허리는 약간 들어간 것 같고,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손은 굉장히 작고 섬세하고요. 그리고 옷자락은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 12cm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는데 보시면은 요만하거든요. 그런데 옷을 그냥 이렇게 툭 얹어 놓으면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게 한것 같지만 굉장히 계산돼 있는 이 접힌 거, 내려온 거. 그리고 양쪽은 이렇게 치마를 푹 던진 것 같지만 사실은 좌우대칭이에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양쪽에 한번더 있고. 이런 옷의 표현도 가능한 시기가 옵니다. 8세기 초죠. 그리고 이 상을 보면은 이때가 완전히 당대 양식을 거의 직수입하던 시기입니다. 이 아까 봤던 당삼체 얼굴 같이 뽀동하게 부어오른 얼굴. 근데 입술이 너무 이렇게 오종종하고 또렷해요. 이목구비는 엄청나게 또렷해요. 근데 볼은 통통하고 목도 통통해요. 그리고 가슴과 양팔에 이 양감이 온 밑으로 다 보입니다. 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리를 꼬았더니 이 옷의 주름이 이렇게 가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많이 관찰해 본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보살상 한번 보세요. 사실 보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상과는 불상보다는 격이 그 밑에니까 그 당시에 유행을 되게 빨리빨리 흡수를 하고 되게 트렌디한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여기도 허리를 엄청나게 이렇게 꼬고 있어요. 허리 엄청나게 꼬고 있고 허리 너무 잘록하고 가슴에 양감 보이고 그리고 손도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포즈들 이것도 굉장한 연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석불인데 여기에서는
옷을 입긴 입었는데, 옷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마냥 엄청나게 자세한 주름들과 함께 몸이 그냥 보입니다. 근데 이 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여러분 잘 아시는 사실주의 조각의 어떤 하나, 로댕의 무슨 생각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인체는 사실은 아니에요. 약간 풍만하긴 하지만, 풍만하고 살이 많이 올랐지만, 부처님으로서 가져야 될 정도의 것만 보여주는 어떤 양감이라는 거죠. 근데 얼굴은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자비스러운 부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손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가늘어요. 몸은 이렇게 통통하고, 여기도 이제 부처님 보살님인데, 보살님은 또 조금 슬림하죠? 좀 슬림한 몸매예요. 슬림한 몸매고, 다리가, 한쪽 다리 짝다리 짚고 있어서 좀더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팔과 손의 모습 너무 섬세하게 표현이 되었어요. 옷이 이렇게 몸에 달라붙어서 U자형으로 내려가는 주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라가 통일 이후에 안정된 시기가 이미 됐잖아요. 7세기 중반에 통일을 했고, 이 시기가 되고 나서 나오는 금동불들은 굉장히 완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능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미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몸은 이 정도로 타협을 했어요. 부처님이 더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주름이 나오고 허리와 이 배와 허벅지 양쪽 사이를 보여주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몸이 완전히 S라인인데, 그래도 가릴 건다 가렸어요. 이렇게 주름이 내려오고, 양쪽 다리로 따로따로 주름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슴은 드러냈지만, 인간의 가슴이 아니에요. 그냥 부풀어 있는 어떤 형태죠. 비슷한 양상이 계속되는데, 조금씩 시대가 처져요. 조금씩 모델링도 약간씩 처져요. 근데 약간 주조 면에서의 어떤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쪽 팔의 옷부분, 이쪽 팔의 옷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조립을 했습니다. 몸은 아까보다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풍만하고 부풀어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조화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불입상이 나옵니다. 여전히 몸은 굉장히 풍만하고, 양쪽 다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옷주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치마가 이렇게 내려오면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겠죠. 이거는 거의 뭐 너무 얇은 옷이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다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석굴암 부처님이 거의 이러한 경향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상적인 비례라고 해야 되나? 비례와 어떤 신체 구조를 약간 크게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크게 거스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팔이 엄청 길거든요. 거스르긴 했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처님은 정말 완전한 모습의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조형을 구현해냅니다. 그렇지만 역시 옷은 몸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스님들 가사가 이렇게 몸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보이고 가슴과 팔의 경계선도 다 보여요. 다리를 꼬았을 때 나타나는 무릎의 모습도 다 보입니다. 이러한 불좌상이 신라 때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불국사에 있는 8세기 후반경으로, 석굴암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로들 봅니다. 왜냐하면 모델링 자체가 아까의 그런 능숙함보다는 약간 처져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보이기는 한데 굉장히 판판하고, 여기에
붙여 있는 것처럼 원통형의 팔이 이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깨가 엄청나게 당당하고 팔이 붙어 있는데 어깨가 있으면 어깨가 여기 있으면 겨드랑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겨드랑이도 여기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상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나 멋있는 모습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 오 멋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의 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예쁘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잘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조금씩 옷이 이렇게 힘이 없고 쭉 몸에 붙어있는 상들이 나타납니다. 모델링도 아까처럼 생기가 있지는 않아요. 조금씩 경직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아까 석굴암 상 같은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물론 이건 재료의 차이도 있어요. 아까는 석조 금동이었지만 지금 보시는 건 철굴이거든요. 철은 석조나 금동처럼 자세하고 아주 섬세한 모델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석조나 금동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경제력은 지금은 없는 거죠. 이때에는 철은 좀 싼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로 만들어진 상들인데 옷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옷이 아까보다 이렇게 가벼운 이런 옷이 아니라 가볍거나 얇거나 어떤 시스루 느낌이 아니라 옷이 되게 물에 젖은 그런 두꺼운 옷을 겨우 걸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옷이 이렇게 축 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세로 주름이 보이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우겸 편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차기 형식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아까보다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게 그냥 몸 위에다가 선만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상들이 반복됩니다. 여기에서도 점점 약간 목이 짧아지고 이렇게 옷에 몸이 약간 감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옷이 너무 무거워지고 있어요. 지나가면 몸이 아까처럼의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인체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과는 약간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9에서 10세기인데 이 시기가 되면은 이 옷들이 다시 몸을 조금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에불이라는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마에불 자체는 그냥 입체 조각보다는 약간 좀 그런 양감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평면을 파고 들어가서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얼굴이 크고 목이 짧은 거는 계속 변화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 몸 자체의 양감을 표현하려고는 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이 옷에 이게 실제 옷을 신경 쓴 건가 싶은 이런 반복적인 이런 가로 주름들로 옷주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편 조금 다른 상도 나타나는데 이건 제가 재밌어서 넣은 거고요. 이거는 이 지금의 강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한 상들이 몇 구가 딱 집중돼서 발견되는 시기가 있어요. 춘천박물관이랑 신목센터에 있고 월정사에도 이런 거 하나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 이런 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어깨가 좀 처지고 몸을 표현하긴 하지만 둥실둥실해지는 모습이 고려시기에 조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둥글하고 어떤 교수님은 이걸 단아해지는 모습이라고도 표현하세요. 더 다른 거를 또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방금 강원도 지역 보셨죠? 지금 충남, 전북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너무너무 큰 이거는 뭐 크기가 이래요. 10m 뭐가 이래요. 18m 이런 거대한 괴체감 있는 중량감 있는 야외 석불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좀더 작은 상을 보셔도 이제 11세기로 넘어왔는데요. 11세기의 상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알겠어요. 사람인 건 알겠어요. 사람인 건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예전처럼 어떤 몸을 신경 썼다기보다는 부처님이니까 용인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좀더잘 만든 상을 볼게요. 12세기에 만들어진 철불입니다.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그 공방에 연관성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두 비슷한 상들입니다. 아까처럼 이 아주 도식적인 단층 주름들로 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앉아있으면 뭐 허리가 이렇게 약간 구부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반신을 딱 잘라서 앉아있는 무릎에다가 그냥 조립한 것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런 게. 그리고 이런 옷주름들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멋있고 위엄이 있는 부처님들이죠. 특히 이러한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는 이 선정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위엄 있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근엄해지는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려 시기에 청동이나 목조로 만들어지는 상들의 요런 아까 같은 약간 단아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상들이 나옵니다. 둘다 보살상인데, 어깨가 되게 좁아졌어요. 어깨가 되게 좁아지고, 상반신은 길어요. 근데 무릎은 너무 좁아요. 내가 무릎을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이것보다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모양이 요렇게 아주 동글동글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런 모습이 변해가고 있고요. 그치만 어떤 이런 몸의 양감이라는 것 자체에는 그렇게 포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배도 조금 나오고, 손이나 얼굴 이 표현 같은 것이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양식의 연속입니다. 비슷하게 허리가 좀 길어요. 허리가 좀 길고 어깨는 축 처졌어요. 어깨가 아주 좁습니다. 무릎도 좁아요. 상반신이 이렇게 긴데, 무릎은 너무 좁죠? 이런 모습이 조선 전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래도 이 어떤 옷주름의 표현이나 손과 얼굴의 섬세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고려 시대의 상들이 어떤 디테일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디테일적으로는 아주 잘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옷자락이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흘러내려 와 있는 모습도 그렇고요. 조선시대까지 왔어요. 조선시대에는 아까 그 상들의 모습이 조금씩 계속되고 있죠. 허리가 길고 어깨가 이렇게 처지고 무릎은 좁아요. 무릎은 좁은데 굉장히 엄숙하고 근엄하고 멋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무릎이 너무 좁아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길어요. 이런 상들은 지금 제가 이 흐름에서는 약간 끼어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 시기에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티벳 불교 티벳 불교의 영향으로 생긴 어떤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같은 이렇게 상반신 아예 벗고 막 구슬 이렇게 두르고 허리 요만하고 그런 이런 포즈하고 있는 밀교 상들 있잖아요. 그런 상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런 상들의 영향이 이렇게 허리가 가늘고 상반신이 길고 무릎이 좁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이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굴은 굉장히 근엄하지만 곱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상들을 기억해 주세요. 16세기까지 왔습니다. 16세기에 남아있는 상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났으니까. 임진왜란 때문에 조선 전기의 상으로는 남아있는 게 많이 없지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기림사에 있는 상인데 비슷한 시기로 생각이 된 상이고요. 이것도 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도 허리가 굉장히 긴 비례예요. 밑에서 보는 사람은 사실 별 상관없죠. 그렇지만 만든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요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동글동글 둥실둥실한 모델링을 가지고 있지만 무릎은 좁고 상반신은 길고 얼굴은 고우면서도 단호한 표정, 아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조선전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돌로 만든 나한상들인데, 요런 나한상 저희 광주박물관에도 있거든요. 근데 나주에서도 나오고, 뭐 장흥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런 나한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무릎은 좁고, 근데 약간 이렇게 수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상이. 아까 기림사상 얼마나 쫙 펴고 있나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자세예요. 네, 조금씩 수그려지기 시작했고, 이건 재료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소조로 만드는 모델링과 석조 가지고 만드는 거는 그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연대가 있는 상 위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조선 후기가 됐습니다. 갑자기 건너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쟁을 7년을 넘게 했어요. 전쟁을 7년을 넘게 하면서 여기 뭐이 한반도는 그냥 아예 초토화 됩니다. 그래서 이 사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는 금산사도 그렇고 다른 절들도 그렇고 임진왜란 이후에 뭐 무슨 스님 무슨 스님이 중창했다는 안내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 이유가 이때 절이란 절은 다 불탔어요. 남아있는 게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 건축을 공부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려시대 이전으로 올라간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고려시대 건축물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재가 많았고 전쟁이 많아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건데 이 임진왜란 때싹다 불탄 절을 이뭐 벽암각성 스님을 위주로 한 승병으로 참가했던 스님들이 사실 이때에 이 조선 불교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16세기 말에 임진왜란 조금 전이에요. 임진왜란 조금 전에 조선에서 불교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됩니다. 승과를 폐지한 건데요. 그 전에는 뭐 선교 양종으로 구분을 하고 이 수많은 절들을 단두 개의 양종으로 구분을 해서 재편을 하고 이렇게 좁히고 뭐 절에 있는 토지를 뺏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승과를 폐지했다는 거는 나라에서 법적으로 불교라든가 스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네가 머리 깎고 나가려면 나가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랬었는데 임진왜란에 우리 스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팔도 도총서 자기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이 머리를 깎고 출가한 사람들이 부모와 국가를 배신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모와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진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스님들 위주로 뭐 산성의 재건이라던가 관공서의 재건이라던가 그리고 나서 사찰의 재건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이텅빈 불탄 땅에 건물을 지으면 불상도 필요하고 불화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공예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찰 재건과 관련된 모든 불사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게 17세기의 일이에요. 17세기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엄청나게 많은 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17세기 이제 이건 17세기 초기의 상인데 17세기 상들은 지금 제가 옆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몸의 표현이랄 게 사실 없어요. 이때의 부처님은 지금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높은 법당에 불단에 세 분이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만 거슬러 올라갈게요. 아까는 이렇게 있었죠. 사람이 요 정도 올 거예요. 다 혼자의 대자를 가지고 혼자만의 광배를 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그 시기가 조선 전기에서 중기 넘어가는 때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단이 불전 중앙에 크게 자리 잡게 되고 불전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때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찰이 해야 될 역할이 많았어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 사람들 천도해야 되잖아요. 천도제도 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각종 예불을 해야 되고 각종 제를 지내야 돼요. 이 법당은 엄청나게 커졌어요. 법당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우러러 봐야 될 부처님은 높이 계셔야 되잖아요. 이 불전이 크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요. 옆에서 보면은 혹시 이따가 나중에라도 다른 절들에 가시거나 해서 이게 이 요런 상들 조선시대 상으로 확실한 것들을 보시면은 이 몸피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등까지의 사이가 굉장히 두껍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고 눈은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릎의 높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인간 몸에 가까울 필요가 사실은 없었나 봐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법당 안에서 올려다보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들이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의 유행을 압도를 하게 되는데, 현재 귀신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절인데요. 엄청나게 커요. 이거 3m 넘고 들어가면은 정말 절을 압도합니다. 정말 절을 압도하고 제가 이렇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목조로 만들었건, 소조로 만들었건, 이건 소조인데요. 소조로 만들었건 간에 이렇게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작게는 1m 50, 크게는 3m 넘게까지 엄청나게 크고 그 법당에 모인 사람들을 내려다봐야 하고 그런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존재로서의 부처님이 이때는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화엄사 삼신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m 가까운 엄청난 큰 높이예요. 목조인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17세기 중반으로 왔어요. 서울 봉은사에 있는 이 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절에 가서 보는 불전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불전이 있고 부처님들이 앉아 있고 뒤에 후불탱화가 걸려 있어요. 아까 신라 때까지 고려 초까지는 각자 광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게 아마 고려 말에서 조선 초경에 이 후불 벽화로 후불 벽화 혹은 탱화로 대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들이 계속 나와요. 작아도 80cm 정도인 거예요. 요렇게 무릎, 이 안에 무릎이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의 괴체감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블록화된 모습, 이런 괴량화된 신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부처님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너무너무 압도적이죠. 이 목각탱과 삼존불자상을 같이 만들었어요, 이때. 이 17세기 말인데 이때 목각탱이 잠시 유행을 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신적인 존재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이 네. 불전의 모습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17세기에도 17세기 말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되는데 18세기가 되면 조금 달라져요. 18세기에는 몸들이 약간 작아집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7세기에 엄청나게 많은 절을 지었잖아요. 18세기에는 절을 새로 짓는 숫자가 현저하게 낮아져요. 절을 새로 짓는 숫자가 낮으면 불상 만들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전각을 개수할 때에 작은 상을 만들거나 하면서 혹은 새로 만들더라도 17세기만큼 엄청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규모가 약간 작아지고 이러한 양식적인 모습도 17세기처럼 굉장히 나를 압도하는 모습은 사실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좋은 상들이 나오기도 해요. 18세기 말의 상입니다. 19세기로 가면은 더 없습니다. 절을 새로 지어야 불상을 만들죠. 정각을 짓던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있는 것이 우리 구창 선운사의 큰 본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선처럼 옷주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있고 절을 압도하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1935년에 만들어진 이 부처님과 이 부처님을 만들 때 있었던 일들을 10분 쉬었다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미륵전에 있는 우리 1935년에 조성한 이 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쪽에 있는 상들은 17세기 중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뒤에가 부서져가지고 복장물이 발견됐다는 뉴스도 봤었는데 그 후로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17세기로 추정이 되는 상들이고 실제로는 요 정도 키였던 것 같아요. 원래 상이.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193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고, 그것이 그때의 어떤 사찰 불사계, 그리고 근대 조각계, 그리고 그 후의 여러 가지 조각적인 경향들에 끼친 영향이 뭔지 한번 그냥 약간 재밌는 얘기를 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물 소개 먼저 드릴게요. 두 분이 나와요. 왼쪽은 금용일섭스님. 1900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돌아가셨어요. 오른쪽은 김복진 선생. 1901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돌아가셨어요. 완전 같은 연배예요. 완전 같은 연배고요. 비슷한 시기를 사셨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근데 살면서 딱 한 번 만나는 게 1935년에 금산사에서. 그리고 너무너무 다른 인생을 살던 두 분이 딱 한 번 만났다가 이렇게 스쳐갑니다. 근데 그 사건이 두 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사찰 불사와 근대 조각계 모두의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뭔가 한번 볼게요. 두 분의 인생은 먼저 일섭스님은 두 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190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어릴 때 얘 오래 못 산다 해가지고 이름을 수연으로 바꿨대요. 이름을 길 오래 살으라고 바꿨는데 그래도 안 된다 해서 출가를 시켜버렸어요. 13년에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고 송광사에서 사시면서 그때 송광사에서는 화소라고 했는데 그때 불화를 그리거나 불상을 만들거나 하는 스님들이 모이는 장소가 지역마다 있었어요. 여기 전남 지역은 송광사, 그리고 경남 지역은 뭐 통도사, 충남 지역은 마곡사, 이렇게 그 지역을 약간 아우르는 화승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송광사였어요. 송광사에서 그림 그리는 스님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따라서 배우다가 계속 따라서 그리다가 그림 좀 그리는데 그림 그릴래? 해가지고 18살에 불교 미술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에는 어떤 특정한 스님을 내가 모시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조선시대의 불교 미술에 제작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 혼자 만들지 않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어떤 거대 산업이었어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 같은 스님이 있어요. 수화사 혹은 금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고 그 밑에 제자들이 적게는 2명에서부터 많게는 40명까지 나와요. 큰 거를 만들 때 제일 큰 게 뭘까요? 괴불. 괴불 만들 때 그때는 엄청나게 화원 이름만 뭐 몇 줄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팀으로 움직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스님도 처음에는 어떤 한 복린 스님이라는 분 밑에 들어가서
조수로 시작을 합니다. 조수로 시작을 하는데 봉린 스님 밑에도 일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20살, 21살 때쯤에 뭔가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송광사에서부터 서울까지 스승을 찾아서 걸어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주변에 뭐 금산사도 들르고 뭐 어디도 들르고 완주도 들르고 하면서 여러 스님들한테서 조금씩 배움을 받으면서 6개월에 걸쳐서 가다가 이제 서울에 가서 공주에 가가지고 서울에서 만났어요. 이분은 마국사 스님인데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이 봉문성 스님 밑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요. 이제는 봉문성 스님 팀에 소속이 된 거죠. 계속 그렇게 그 팀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1930년에 처음으로 이름이 첫 줄에 나옵니다. 그게 1930년에 익산 송림사 독성상, 지금 군산 선종사에 있는데요. 이 독성상으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김목진 선생님 볼게요. 김목진 선생님은 1901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래는 일본에 법학을 공부하러 갔대요. 그러다가 어떤 전람회를 보고 동생, 같이 간 동생분이랑 공원에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 조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우리는 조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동경미술학교에 들어갑니다. 동경미술학교의 조소부에 들어가요. 조소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을 거쳐서 공부를 하다가 1924년에 일본 제국 전람회에 입선을 합니다. 이 조선인으로서 이 식민지 시대에 입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25년에는 귀국을 해가지고 귀국 작품도 내고 조선미술 전람회, 그때 선전이라고 하는 조선미술 전람회에 있었는데 여기에도 입선을 하게 돼요. 이때에는 거의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가 되고 조선 최초 조각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전에도 일본 동경미술학교에 유학을 하러 그러니까 조각을 배우러 간 사람은 있었대요. 두 명인가 이제 이름 기록이 나오는데 그분이 그 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지금 찾을 수가 없고 아마 중도에 그만두셨거나 무슨 일이 있었거나 해서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조각가로서 시작한 건 최초인 분입니다. 근데 이제 좀 하려다가 보니까 조선 공산당에 가담을 했다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때부터 35년까지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이 감옥살이 도중에 본인은 조각 만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각 만들던 사람이어서 조각을 너무 만들고 싶어가지고 밥 먹고 남은 거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조각상 만들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간수가 그거를 보고서 아니 좀 하는 사람이구나 불러가지고 나무토막 이렇게 주면서 너희 하고 싶은 거 좀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이제 불상 깎고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불문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었나 봐요. 인연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상 깎고 하면서 그거 이렇게 감옥 매점에서 팔고 하는 감옥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만나요. 1935년 8월에. 그 후에 두 분은 각자의 인생을 또 살러 떠나시는데 1936년에는 이때 1930년 수화사로 활동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봉옥문성이랑 빠이빠이한 건 아니었거든요. 1936년까지도 봉옥문성 팀에서 일하기도 하고 나 혼자 작품 활동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36년 이후로는 완전히 팀장으로서만 일을 하게 돼요. 이 일이 있고 나서예요. 그리고 1938년에는 서울 지금 조계사 대웅전 후불도도 만들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1936년에 불상습작이라는 작품을 선전해 냅니다. 아마 이 입찰이랑 관련이 있었을 것 같죠. 그리고 1939년에는 지금 법주사에 있는 미륵불 조성을 시작합니다. 지금 뭐 많이 개금도 하고 많이 원형이랑은 좀 달라졌지만 39년부터 40년까지 미륵불 조성을 하다가 이게 뭐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쭉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다가 멈추다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면서 완성은 못 보셨어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품을 잠깐 보면
두 분이 어떻게 어떤 스승님 밑에서 공부를 했었을까? 이섭 스님의 스승님은 보응문성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했습니다. 아마 단청도 했고 개금도 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스님들은, 아,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좀 흥미가 있어서 알아보고 있는 분야긴 한데, 대체로 18세기까지는 그림을 그리는 스님은 그림만 그립니다. 조각을 하는 스님은 조각만 하거든요.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은 이두 그림과 조각을 다 하는 스님들이 나타나요. 근데 보응문성 스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일섭 스님이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보응문성 스님도 이렇게 지금 절에 가면 볼수 있을 것 같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조선시대 부처님, 그 전통적인 불상 양식을 따라서 불상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김목진의 스승 다카무라 고운이 원래는 사실주의 조각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불교 조각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이때 일본 메이지에서 소와 초기까지 불교 미술을 한이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조각을 합니다. 다카무라 고운도 이러한 양식을 만들었어요. 이런 상을. 둘이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 이 상은 옷에 몸이 다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이목구비가 너무 곱고 귀여워요. 근데 이 다카무라 고운 상은, 어우, 비례가 장난이 아니에요. 8등신이에요. 8등신이고, 몸이 막 우리가 지금 보는 사실적인 인체 조각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굉장히 비례가 좋았던 시기의 상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늘씬하고 옷주름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늘어져 있고, 이런 모델링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런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초기 작품을 볼게요. 초기 작품은 이 일섭 스님의 그림 중에서 제일 먼저 수화사로 나오는 것인데, 이 송광사에 있는 치성광 열애도예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뭐예요? 머리가 벗겨졌어요. 뭐지? 머리가 벗겨졌네. 그리고 이 근처에 보면은 중국 소녀 같은 애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때 25년에 어떤 인쇄물 같은 걸로 예수님 상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예수님 상은 아니더라도 새롭게 내가 절에서 보는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거죠. 조금 상상을 해보시면, 이 시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5, 60년대까지만 해도 돌아다니면서 볼수 있는 시각 이미지라는 게 별로 없었던 시기잖아요. 이때에도 볼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어요. 내가 뭘 봐야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볼수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새로운 것들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치성광 열애도입니다. 이거는 김목진이 1923년에 일본 제국 미술 전람회에 입상했던 상인데, 이 여성 누드 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목진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 만들었던, 이 시기에 조각을 했던 사람, 조소를 했던 사람이라면 전부 다 인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남자건 여자건 뭐 소년이건 소녀건 간에 무조건 인체부터 시작을 했고, 그거는 이 사람의 학습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고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던 거고, 이런 인체 조각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1930년에 요런 독성상을 혼자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김복준 선생은 1925년에 졸업작품 만들려고 이렇게 모델 고용해가지고 소녀라는 작품을 만들어요. 이것도 여성 누드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을 그대로 너무 잘 만들고 있는, 이 신문 기사에도 났어요. 이거는 이 사람의 존재는 거의 센세이션이었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 엄청나게 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요. 16나한상을 공주 갑사 신흥왕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도관을 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절에서 볼수 있는 산과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눈, 코, 입은 아주 귀여워요. 우리 스승님의 보홍 문성에 영향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1926년 제국미술 전람회에 이런 훌륭한 작품으로 출품을 했는데, 이 인체 모델링과 포스처, 짝다리 짚고 있는 거,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런 조각을 이분이 굉장히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아, 네네. 잘안 들리세요? 네. 그래서 만났는데, 만났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가 한번 볼게요. 1935년 3월 9일에 금산사에 불이 나서 미륵전, 본존 전소되고 앞으로 쓰러지고 옆에 있던 보처 보살이 조금 불이 타서 해를 입었다라는 신문 기사가 3월 12일에 났습니다. 뭐, 대서특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금산사지 같은 기록에는 지금도 불을 피우지만 뭐 초를 피우던 불을 피우던 하다가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전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때의 상은 소조상이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소조상은 그냥 흙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짚을 섞어서 붙이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불 닿으면 그냥 바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마 원래는 이런 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1935년 이전 촬영으로 생각되는 것이고,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런 유리건판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소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금산사 정도의 큰 사찰이면은 원래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점이 아주 장점인데요. 요렇게 키가 요 정도 됐어요. 요만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긴 걸 잠깐 볼까요? 요렇게 한 손으로는 보주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내리고 있고요. 옷주름이 요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주름들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옆에서는 이 옷자락이 내려가면서 여기에 한번 꺾임도 있는 것 같고요. 키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네요, 지금처럼. 그리고 3월 20일에는 이 금산사 미륵불 불탄 자리에서 보석도 발견이 됐대요. 보석은 아마 복작물 안에 있던 후령통이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불탄 자리를 치우다가 이게 은제 원통 있네요. 그리고 찬란한 루비, 진주, 호박 사람들이 아마 그 복작물로 넣었던 것들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935년의 입찰 자체에 대한 기록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일섭 스님의 일기장밖에 없어요. 전모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신문에 뭐 이렇게 입찰을 한다더라, 응모하시오, 이런 거 있지도 않았고, 신문에 난 기사는 이 이후에 김복진 씨가 결정이 되었다. 김복진 씨가 뭐 얼마나 큰 시조금을 가지고 조성을 한다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정작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참조할 만한 것이 이 일섭 스님의 일기장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월 23일부터 8월 3일. 전북 김제군 금산사 미륵대불 소조상 지원자 입찰 작품을 조성하였다. 높이는 3척 3촌의 입불이었다. 이때 화원은 김보훈, 김복진, 김일섭, 이석성이었다. 감정심사위원은 박한영, 김은호이며, 이렇게 가로치고 설명도 써놨어요. 여기, 김은호. 여기 이렇게. 호평을 했고, 일섭의 작품이 유망하다고 했대요. 결과는 달라요. 근데 입찰 작품을 조성했다고 했잖아요. 입찰을 우리는 지금도 저 이번에도 저희는 국가기관이어서 사업자 선정을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은 공고를 띄우거든요. 공고를 띄우면 공고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 그거를 보고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획서를 내요. 근데 입찰이 이때도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입찰은 이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미 1906년, 1906년. 이때 건축 입찰 이렇게 공고해요, 신문에다가. 그리고 여기도 입찰 공역 해가지고 목조 건축 만들 건데 뭐 하시오.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많은데
이때의 입찰은 공고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여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자료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높이 3층 3촌에 입구를 조성했다고 했죠. 아마 우리가 건축 공모를 하면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를 이렇게 이미지화한 3D 화면을 보거든요. 아니면은 진짜 지독한 데에서는 그걸 이만한 모형으로 만들어 오라 그래요. 그래서 뚜껑 열면 안에 막다방다 있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식의 모형을 3층 3촌 1m 정도 돼요. 그런 모형을 만들어 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상을 7월 23일부터 8월 3일에 조성을 했대요. 그게 이상입니다. 일섭스님이 만든 상은 둘다 높이 100, 101 정도 돼요. 똑같아요. 크기 똑같고요. 일섭스님의 상은 지금 제주도 정광사에 있습니다. 제주도 정광사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면 조그만 절인데요. 거기 불단 위에 있고요. 지금 김복진 선생의 상은 이 공주 신원사 옆에 소리문이라고 조그만 절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도 정각 안에 이렇게 혼자 서 있어요. 이 상을 똑같이 3D 스캔해서 청동으로 주조하는 게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98년인가 99년에 만든 건데요. 근데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계금이 되고 안 되고가 큰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두 상을 만들어요. 근데 36년 기록 보실게요. 36년 기록. 금산사재부 올 가을에는 다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경성 김복진 씨의 손으로 조성 중에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에 대한 건 사실 잘 없다고. 이런 기록들이, 이런 신문 기사들이 때때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부를 모집해서 열심히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조성은 37년경에 마무리가 된 걸로 보여요. 일섭스님 일기 중에 1937년에 조성이 마무리된 김복진 불상을 수리하는 데 참여했다고 해요. 그 수리라는 게 뭔진 모르겠으나 아마도 일섭스님은 계금도 했거든요. 그래서 계금을 하거나 이렇게 부분 부분에 대한 개보수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점화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그만 기록에 의거해서 이 절차가 어땠는지를 이제 한번 봐볼게요. 심사자들. 입찰 관련 인물들이 아주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우선 참여자. 일섭, 김복진. 두 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 금산사 주지. 황성렬이라는 인물입니다. 황성렬이라는 인물은 그냥 사판승이었던 것 같은데 그림에도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완주송광사에서부터 이름이 나오고 이 1932년 진주호국사 괘불에도 이름이 나와요. 근데 1번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막 그림에 훌륭한 게 뛰어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주지 일을 같이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림에도 어느 정도 어쨌든 소견도 있고, 근데 금산사 주지로 이렇게 오래 계셨어요. 이거는 이 사찰법 시행 이후에, 1911년에 사찰령 시행 이후에 금산사 주지로 제일 오래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뭐 중건이라던가 뭐 정각 계보수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해서 당시에 사찰에서 뭔가를 고치려고 하거나 수정하려고 하거나 모금을 하려고 하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항상 받아야 됐거든요. 이 금산사 그리고 황성렬 주지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스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섭 스님이랑 같이 일했던 기록도 있어요. 1925년에서 40년대까지. 이 25년경에는 황성렬 이름이 앞에 있었는데 지나가면서는 일섭 이름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 정도의 이제 그런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그림 작업을 돕는 그런 일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사셨던 주지인 것 같아요. 대시주 김숙온 가산거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미륵불을 만드는 데 가장 돈을 많이 기부한 대시주예요. 태인의 부호였다고 해요. 이 미륵불 이 중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굉장히 많이 기부를 했고 대시 시주를 했고. 그리고 이분이 제가 신도로서 사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백양사에 사리탑이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불과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이었던 걸로 알수 있고요. 심사위원 박한영 김은호 나옵니다. 박한영 스님은 너무 잘 아시죠? 석전 스님이신데 근대 한국 불교에서 최고의 강백 3대 강백 중에 한 분이고 최고 지도자이죠. 불교 교육, 스님의 교육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혁신하도록 노력을 하셨고 만해 한용운 선생과 불교 유신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찰의 포교나 어떤 문화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사찰 포교에 음악을 가져온 처음으로 가져온 분이 이분이에요. 1910년대, 20년대쯤에 음악을 가져오고 그리고 영화 환등기 가져와서 영화도 틀어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불교를 알리려고 노력했던 분이고요. 이당 김은호 너무 잘 아시죠? 이당 김은호는 도쿄미술학교를 김복진보다는 먼저 나왔어요. 이제 동양학과를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선전에 엄청나게 입선을 합니다. 그리고 서화협회를 김복진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고려미술원이라는 것도 그거는 교육기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술에 관심 있는 식민지 젊은이들을 좀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림 쪽에는 김은호가 하고 조각 쪽에는 김복진이 맡고 또 공예는 누가 맡고 해가지고 그런 교육기관도 같이 세웠었습니다. 이분들의 관계도는 이래요. 황성열 스님은 일섭 스님이랑 뭐 인연이 엄청 깊어요. 완전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김복진과 관련된 인물도를 보면은 김숙원 대시주는 최남선과 김도니, 성당 김도니 선생과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같이 시를 짓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산벽시사. 산벽시사의 같은 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막역한 사이였어요. 막역한 사이였고 김진민이라는 너무너무 훌륭한 따님이 계셨죠. 11살에 선전 입선한 소녀 서예가 너무 빨리 붓을 놓으신 것이 안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세 분의 친분 안에서 1925년에 박한영 스님이 최남선과 이 남도 전체를 주요하는 여행을 몇 개월 동안 합니다. 그때 최남선의 소개로 김숙원과 김도니와 교유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역한 사이가 되셨어요. 그리고 김도니는 이 김진민 선생을 가르치는 서예 선생님이셨고요. 이렇게 사제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대시주는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서예가, 화가들이 이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이 따님을 교육시키고 같이 교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였고요. 김은호와 김복진은 너무너무 막역한 이 회화계의 동료였죠. 그리고 박한영과 김은호는 이 사이에 김도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입찰 전후에서 알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김은호가 이 박한영 선생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처음으로 이 입찰에 대해서 얘기를 한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입찰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뭐 너무 다들 아는 사실이셨고 저는 거기에 이제 말을 한번 보탠 건데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김복진 선생의 작품이 당선된 거는 심사위원이 다 친구다. 그래서 당선이 된 거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말이 되냐? 절대 아니다. 김복진 작품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당선을 시킨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둘다 맞아요. 둘다 맞고 둘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뭐 제가 만약에 김복진 선생님 후손이었으면은 전자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일섭 스님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후자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이 사건에서 좀더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결과가 옳았든 글렀든 뭐 맞고 틀리는 건 없죠. 그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입찰의 결과가
이 근대 미술계에 갖는 영향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실은 그 전후로 굉장히 영향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우리는 하지는 않기로 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1층에 대자본전 편액은 아까 보신 김진민 선생님이 쓰신 거고, 2층에 용화지의 편액은 김동진 선생님이 쓰신 거래요. 여기서 불상의 생김새가 된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열심히 봤던 불상의 몸매 얘기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두 상이 크기도 똑같은데, 둘이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너무 달라요, 둘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일단 비례부터 달라요. 그리고 얼굴, 비례, 옷, 몸 순으로 볼게요. 얼굴은 아까 우리 구홍문 성스님의 작품에서 봤던 조그만 이목구비가 보여요. 자비로운 부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이 조금 더이 볼의 살집이 보여요. 볼의 살집이 보이고 내려가는 이 턱과 목으로 연결되는 모델링이 보여요. 이거는 근엄한 부처님의 얼굴이에요. 비례. 얼굴이 훨씬 조그매요. 다리도 길어요. 다리 보이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옷 볼까요? 옷은 아까 우리가 조선시대 불상을 보면서 실컷 봤던 양쪽 어깨를 덮고 내려오는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락이 하나 있고 밑으로 처지는 조선시대 대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앞에 가슴에 띠를 묶는 것도 이 지역에 우리가 있는 전남 전북 지역에 17세기 불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른쪽 옷 볼게요. 옷이 물에 다 젖은 것처럼 몸에 붙어 있어요. 여기가 완전히 가슴, 허리, 팔, 이게 다 드러나게 몸에 밀착돼 있죠. 그리고 배에서부터 양쪽 허벅지, 다리가 다 보여요. 그리고 옷자락이 내려오는 것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좀 두꺼운 옷자락이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는 물에 젖었어요, 아주. 이렇게 막 완전 쪽쪽빵빵 보이고 있죠? 몸 보실게요. 가슴 보실까요? 가슴, 이 인간의 가슴인가? 잘 모르겠어요. 판판합니다. 판판하고 어깨는 좋은데 가슴은 판판해요. 이건 사실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몸이죠. 이거는 부처님으로서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죠? 근데 김복진 선생의 상은 가슴도 막 이렇게 있어요. 가슴도 막 이렇게 있고 밑에 막 여기 배에 주름도 보여요. 그리고 허리가 잘록하고 양쪽 허벅지 이렇게 빵빵한 모습도 다 나와 있어요. 관심사가 아예 달라요, 두 상은. 두 상의 관심사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뭐 비슷해야 누가 더 낫고 아니고를 따지죠. 아예 다르면은 그때의 가치관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에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원래의 상이고요. 일섭스님 상, 김복진 선생님 상. 원래의 상은 이렇게 양쪽 어깨를 덮는 대의가 있고 여기가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U자로 내려오는 옷들이 처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여기는 양쪽 어깨를 가렸다는 점은 비슷하고 근데 요렇게까지 길게 처지는 거는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살상은 이렇게까지 처져요. 근데 불상은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길게 U자로 한번 처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깨에 이렇게 걸쳐지는 옷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어깨에 걸쳐지는 스타일을 만들어냈죠.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이 상은 일섭스님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든 첫 번째 상이에요.
아까 독성상 나한상 만들었다고 했잖아. 근데 독성상 나한상이랑 불보살상은 격이 다릅니다. 내가 훨씬 무르익어야 불보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소화사로서 처음 만든 상입니다. 김복진 선생님 미륵불일상 보실게요. 키가 엄청 커졌어요. 키가 엄청 커졌고, 이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가슴이 엄청나게 나와 있고, 온 모양은 여기랑은 또좀 달라요. 앞에 이렇게 한번더 내려오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U자형 주름은 아니에요. 양쪽 다리로 갈라지고 있고, 배까지만 내려와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깊게 팠어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걸쳐진 옷은 아까 통일신라 시대에 보신 것처럼 하나를 따로 걸친 옷이에요. 제가 스카프가 있으면 쉽게 말씀드리는데 얘를 하나 따로 이렇게 걸친 옷이거든요. 여기도 뭐 이렇게 똑같지는 않아요. 여기도 뭐 똑같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좀 다르죠. 근데 그러면은 이두 상들이 일단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두 상들이 원래의 상을 얼마나 참고를 했는가의 문제를 조금 생각하게 되는데 원래의 상을 참고를 하려면 봤어야 되잖아요. 두 분이 다 이상을 본 적이 있었나가 궁금해져요. 리서스님은 확실히 이상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1930년에 요 상을 수리를 하러 금산사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상을 수리를 했대요. 그럼 당연히 봤죠. 그리고 이 시기에 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손으로 익혔을 거예요. 근데 김복진 선생은 금산사 이 상을 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상을 만들었는데 양식적으로 봤을 때이 일섭스님의 상은 이상이랑 비슷은 한데 어떤 부처님의 조선시대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비슷은 하지만 옷자락의 모습에서는 이상이랑은 달라요. 이상을 봐놓고 왜 똑같이 안 만들었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옷차림의 모습은 이 보살상이랑 비슷해요. 이 보살상에는 오른쪽 어깨를 따로 덮는 옷이 따로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주름도 이렇게 길게 내려와요. 여기 지금 이렇게 길게 내려온 거 똑같죠? 그래서 오히려 이 협시보살이랑 더 어울리게 만들었더라고요. 김복진 선생상 볼게요. 김복진 선생상은 이 금산사에 있는 어떤 상들보다는 우리가 아까 봤던 8세기 중엽의 금동물이랑 비교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주목했던 요렇게 하나의 옷이 있고 어깨를 이렇게 덮고 내려오는 옷이 있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 지금 이쪽 겨드랑이 아래로 들어가는 옷이 있고 이거를 따로 덮는 옷이 있죠. 그리고 가슴 앞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그재그가 있어요. 그리고 몸에 굉장히 붙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여기는 또 똑같지는 않아요. 여기는 양쪽 다리가 따로따로 내려와요. 여기는 아예 이런 U자형 주름으로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의 문제가 나오죠. 제가 아까 우리는 뭔가를 보고 알아야만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복진 선생이 그때 보고 참고했던 상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일섭스님이야 조선시대 상뭐 천지에 수두룩백배한 거 봤겠죠. 맨날 보면서 공부하면서 했으니까 요런 걸 만든 건데, 김복진 선생은 뭘 보고 만들었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있었어요.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전시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불상, 통일신라시대 석불, 석굴암 구조상을 재현 전시를 하고 있었대요. 이거 보시면, 이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상이거든요. 이건 아마 9세기 정도 되는 석가불 자상인데, 요런 게 로비에 있었고, 양쪽에는 아까 보셨던 감산사 미륵 아미타상 기억나세요? 그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도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1922년엔
낸 박물관 진열도감 제1집 얘가 실려 있어요. 아마도 당시 지식인이나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왜 옛날에 조선시대에 문인화가들도 중국에서 건너온 화보에 굉장히 집착을 했거든요. 보고 배울 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서양의 화보집이랄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들을 묶어낸 화보집이랄지 이런 것에도 굉장히 목말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이런 도록들은 사실 일본에서 먼저 나와요. 일본에서는 자기 문화재에 대한 그런 정리를 거의 뭐 1990년대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책을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조선고적 도보가 일반에게 공개됐는지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박물관 진열도감이라는 게 1922년에 나왔고 이것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정도는 김복수 선생님 보고 학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있어요. 박물관 진열도감 3집에는 얘가 실려 있어요. 이것도 완전 8세기. 너무너무 멋있는 상이죠. 아까 본 건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 유학파잖아요. 일본에서는 완전히 옛날부터 미술 사료랄지, 국화라는 잡지가 있어요. 국화랄지, 아니면 당시에 그 일본 전역의 문화재들을 조사한 전집이랄지, 이런 것들을 1900년대 초부터 엄청나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제국주의, 국가주의의 선양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국민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기도 해요. 근데 그렇든 어쨌든 간에 이러한 화보가 이미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것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요런 거를 보고, 이건 실제로 요런 상이에요. 그때 1913년에 이런 사진으로 실려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고 배울 수도 있었겠죠. 가운데 배에 내려오는 주름이나 양쪽 다리로 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가슴의 양감 같은 것들은 충분히 배울 수 있었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승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는 언제나 선생님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 다카무라 고은이라는 사람은 메이지 시대 다이쇼까지 이 불상조각을, 이 전통적인 조각을 마지막까지 가져온 마지막 사람이고, 거기에서 현대 조각으로 이행되는 또그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중간에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추구했던 이러한 비례와 몸의 표현, 그리고 몸에 달라붙는 옷들, 양쪽 다리에 떨어지는 주름 같은 거를 보세요. 이러한 양식이 비슷하게 영향을 주었겠죠. 근데 그러고 보면은 둘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래 있었던 그 상과는 둘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둘다 다르게 생긴 거는 이 입찰 자체가 이두 분에게 어떻게 원래 상과 똑같은 거를 만들어 오세요라던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어떤 정도의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던 입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입찰 결과를 생각할 때에는 이 불상의 양식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그때 미술계에서 선호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개인의 가치 판단이랑 전혀 상관없이 주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에는 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을까? 과거를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전람회에 출품됐던 작품들은 다 이런 여성 누드상들이었어요. 완전히 사실적인 인체의 모습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 그게 가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추상조각 이런 거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동경미술학교의 교육이 이랬어요. 인물상을 위주로 한 구상조각이 아주 중심이었습니다. 이 조각가 김경승이라는 사람은 30년대에 유학하고 돌아온 우리나라의 이제 1세대, 2세대 조각가에 해당하는 분인데, 그분의 회고가 이래요.
점포나 석고를 가지고 두상, 반신상, 등신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대요. 철저한 기본기의 습득을 위해서 사실적인 기법 외에 다른 건 아예 못하게 했대요. 이런 게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인체의 표현이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그거는 이 미전의 평가랑도 관련이 있어요. 미전의 평가에서 지금 수많은 미술 전람회 공모전이 있지만, 이때 최고였던 조선 미전에서는 이 조선 미전에서 입선자가 선택하는 기준 자체도 적확한 파악이 중요했어요. 형을 얼마나 잘 파악했는가. 이거는 김복진이 36년에 불상습작을 낸 거를 보고 쓴 평이에요. 평 자체도 심사 자체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미술사의 가치 판단이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때 생각했던 관점이 한국 미술이 통일신라 시대의 정점을 이루고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는 쇠락했다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야나기 문에우시나 세키노 다다시 같은 사람들이 이미 20세기 초반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석굴암이 영원한 걸작이다. 통일신라 시대가 조선미술의 전성기다. 이거를 당시의 미술사와 같은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대로 베껴와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은 석굴암의 불상이다. 여기도 보면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발달의 정점을 보였는데, 고려 초에 이렇게 쇠퇴되다가 조선시대에는 타락까지 했대요. 이게 사실은 제가 미술사를 공부할 때까지도 그 일반적인 입장이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한국 조각사 책에 고려시대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 왜 훌륭해?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박종옹이라는 사람이 쓴, 이 박종옹은 미학자예요. 식민시 미학자인데, 이 사람이 석굴암을 갔다 와서 너무너무 쇼크를 받았는데, 어쨌든 사실적 작품인 듯하다.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이 김복진 씨가 제작하고 있는, 이거는 제작하고 있는 불상에 대한 기사인데, 김복진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옛날 우리 조각으로 말하면 신라 것에 가까운 것이 될것 같다. 김복진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모형 있죠? 그게 신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뜯어봤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온 요소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거를 신라 거라고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이러한 이른바 그 통일신라 양식이라는 거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오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인데, 과거 신라 시대에 찬양했던 예술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였는데 그 후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작품이 없는 것 같대요. 우리가 아까 그렇게 많은 불상을 보았는데 지금은 아닌 거 아시죠? 그랬대요. 약간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거는 지금 조계사 대웅전에 있는 작은 불상인데요. 이거는 근대 거예요. 왜 근대 거냐면 이런 비율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옷주름의 모습을 보시면 이 통일신라 말의 것과 조선시대의 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근대 건데 이거를 이때에는 신라시대 거라고 생각하고 모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은 되고, 근데 그게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에서 동경과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런 모든 상황들이 결합이 돼서 어쨌든 간에 그런 입찰에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 이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일섭스님과 김복진 양쪽으로 볼게요. 일섭스님은 소조와 목조를 주로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그 기법이죠. 특히 소조를 많이 했어요. 흙으로 하는 게 그분의 전문 분야였고, 목조가 그 다음이었고, 석조가 가끔, 석조는 석공이 따로 필요했거든요. 가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석고에 시도를 하게 됩니다. 김복진이 아까 만든 1m짜리 상, 그건 석고로 만든 거거든요. 일섭스님은 소조로 만들었는데, 김복진이 석고로 만들고, 우리 지금 미륵전에 있는 상도 석고상이라고 하잖아요. 37년도에 김복진이 만든 상을 수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수리를 하면서 그 기법을 받겠죠. 그래서 석고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37년부터
38년까지 6번에 걸친 불사에서 석고를 사용해서 상을 만들어봐요. 근데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도 써봐요. 시멘트는 1957년에 써본 상인데요. 이거는 아마도 김복순 선생이 39년부터 40년에 만든 법주사 미륵대불의 기사를 봤을 거예요. 시멘트도 쓸수 있어? 나도 해볼까?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미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제 알았어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시멘트상, 요거는 석고상으로 남아있는 거, 이건 시기가 좀 떨어집니다. 이런 상인데, 미술 교육에 대해서 필요하구나. 이 동경미술학교에서 교육받고 온 훌륭한 분의 작업을 보니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대생, 도안, 일본어, 동양화, 양화, 수채화도 학습할 수 있는 화원 양성소 또는 서폐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걸 주장하고 실제로 성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김복진 선생의 변화가 뭐가 있을까? 김복진 선생 1939년에 예산 정회사에 만든 보살상이에요. 근데 김복진 선생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막 여성 누드상이랑 너무 다르죠. 김복신 선생은 일찍이 1925년에는 요 상에 대한, 그러니까 요게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이 선전에 출품됐던 작품인데 요 그림에 대한 평을 신문지상에 실으면서 이 불후의 열작이 회정을 더럽히고 있고 금년도의 대표적 돌작이고 한마을 당시에 괴상한 불상을 모아놓고 천리탐욕의 눈알 불병 승려배와 동격화가다. 완전히 혹평을 했습니다. 이게 무자비한 불체래요. 구도도 불확실하고 자기가 애매하고 몽롱해. 그렇게 엄청나게 혹평을 했었는데 조선시대 불상이 그렇게까지 무자비하지는 않구나를 어느 시점에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사찰에서 조선시대 불상을 많이 겪고 느끼면서 본인의 작품 세계를 넓혀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이 이후로는 김복진뿐만이 아니라 이런 많은 분들이 사찰 불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딱이 일로 인해서 일어났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안에서 이 입찰이라는 사건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것은 맞았겠죠. 36년도 이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지금 다 송광석 성보박물관의 수장고에 들어있는 건데, 그리고 현존하지 않는 것들 있고, 그리고 요런 것들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그리고 김복진 자신도 스스로 이렇게 법주사에 조성을 하게 되었고요. 고이동이 그린 인봉선사 진영이에요. 완전히 사실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진영 앉아있는 모습, 손 감추고 있는 모습 자체는 조선시대를 따라서 그렸어요. 또 정종여가 그린 38년의 괴불이에요. 괴불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진주의곡사에 조성을 하기도 했고요. 오지호는 1954년에 후불도를 그렸는데 원효사에 있고 지금은 송광석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너무너무 특이한 유화 같은 이런 호불도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1935년 금산사 미륵불 조성 입찰이 근대 미술계 전반, 사찰불사건, 조각계건, 어떤 뭐 선전에 입사한 작가들의 사이에서건 큰 지각변동이 된 거는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변화가 이걸로 인해서 촉 이렇게 일어난 거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씩 변화가 없었던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게 어떠한 불씨가 있어야 팍 퍼지는 것처럼 이 사건이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사람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현대 불교 미술을 아직도 조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분의 제자들의 어떤 작품이나 화풍, 조각풍이 어땠는지, 그래서 이 현대 불교 미술의 흐름이 또 어떤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